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승리 측이 실제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에 나섰다는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확인됐습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2주 동안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여성 4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성관계와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 장소와 함께 지시한 사람과 접대 주체가 누군지는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2015년 12월 성접대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대화에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승리가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승리는 이 밖에도 지난 2017년 필리핀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참가자와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6년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바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횡령한 자금이 성접대 비용으로 쓰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